완벽한 반숙후라이를 만드는 법과 맛있는 고기 강된장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메뉴는 부추 비빔밥과 고기 강된장이에요. 애호박은 그냥 슬라이스 한 다음에 4등분 해주세요. 4등분보다 더 작게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크게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밥에 비벼 먹을 거라 너무 크면 그 식감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삼겹살 사용했는데 고기는 뭐 돼지고기 아무 부위나 다 괜찮아요. 목살도 좋고 다 좋아요. 작게만 썰어주세요. 아무래도 밥에 비벼 먹는 강된장 용도이기 때문에 큰 것보단 작은 사이즈가 좋아요. 그러니까 작게 쫑쫑쫑 썰어준다는 느낌으로 고기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양파 있으면 좋은데 양파가 없어서 저는 그냥 패스했어요. 그렇지만 양파 있는 분들은 양파 사용해 주시고요. 대파는 한 개 정도 사용했어요. 한 개 작게, 역시나 작게 잘라주시고 양파 사용하실 분들 양파도 작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강된장 만들 냄비에요. 여기다가 고기, 그 다음에 대파 넣고서 강불 아니에요. 중불에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강불에서 하면 아무래도 아직 수분이나 기름이 없기 때문에 탈 수 있고 많이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고기의 겉면이 익은 색이 나오도록 달달달 중불에서 볶아주시면 되세요. 고기에 익은 색이 나면 여기에 우리가 손질한 애호박 있죠? 애호박 넣고서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아무래도 볶아줌으로써 애호박의 풍미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 넣고 애호박 넣고 퐁덩 빠뜨리기보다는 한번 볶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애호박이 살짝쿵 익으면 물 부어주세요. 물 300ml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된장 들어갑니다. 된장 100ml당 한 큰술 잡으면 되세요. 300ml라서 된장 3큰술 넣고서 잘 풀어주세요. 집된장보다는 아무래도 시판 된장이 좀 더 좋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액젓. 액젓 넣으면 약간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액젓 한 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불, 강불보다는 중불에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을 보세요. 간을 봤을 때 약간의 단맛이 부족하다면 설탕을 좀 넣는 게 맛을 확 살려주는 비법이 될 수 있어요. 양파를 넣었으면 설탕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간을 꼭 봐서 넣어주세요. 강된장이 완성되어가는 동안 부추 손질할게요. 부추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 완벽하게 털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작게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부추 준비 끝이에요. 부추 비빔밥에 가장 중요한 반숙후라이를 만들 건데 반숙후라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팬에 오일 두른 다음에 이때 부는 중불이에요. 중불에서 달군 상태에서 계란 2개, 이게 2인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 2개 올리고 이때 불은 이제 약불로, 정말 약약불도 좋아요. 약불로 줄인 다음에 그 노른자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모양을. 그러면서 정말 약약불로 뭉근하게 익혀주면 완벽한 반숙후라이가 됩니다. 녹말물을 살짝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강된장이 완성인데요. 감자같이 전분기 있는 채소를 넣으면 굳이 녹말물은 안 넣으셔도 되세요. 공기에 밥을 담은 다음에 부추비빔밥 만들 그릇에 이렇게 거꾸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그릇 바로 빼지 마세요. 그릇을 안 뺀 상태에서 주위에 우리가 손질한 부추 있잖아요. 그걸 골고루, 그 다음 왕창 다 넣어주세요. 다 넣고 그 골고루 부추를 뿌린 다음에 밥공기를 그때 쓱 빼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반숙후라이 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완성된 고기 강된장 옮겨 담고 부추 비빔밥이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세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